두 번째 로고 성질입니다. 로고 성질은 자 봅시다. 로고의 성질은 일단 기본 전제로 지금 위에 적혀있는 거 뭐였죠? 저게 왜 적혀있는지 눈에 알 겁니다. 맞죠? 정의이니까. 자 일단 보세요. 미슬 A로 하는 로고 1은 무조건 0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 정의 이용해서 잠깐 보면 A를 0번 곱하면 1이겠죠 당연히. 맞죠?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될 때 아 뭐 어떤 수를 안 곱하면 1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아 로그에서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볼 것도 없이 뭐다? 빵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얘는 1이에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실제로 A를 한번 곱하면 A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자 지금 많이 써먹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얘는요 아 로그는요 로그는 덧셈을 곱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당연히 어떤 거냐면 미슬 A로 하는 로그 X와 미슬 A로 하는 로그 Y가 있을 때 얘들 둘이 더하라 하면 그냥 한꺼번에 뭐가 된다? 곱하기 안에서 진수끼리의 곱으로 바꿔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죠? 우리 지수 법칙에서 따진다면 곱하기 할 때 지수끼리는 뭐한다? 더하기거든. 그거에 대한 내용이죠.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역함수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얘들끼리는 쌍방으로 서로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겁니다. 더하기를 곱하기를 바꾸면 망합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한다? 얘들 진수끼리의 곱은 떨어뜨리되 더하기로 바꿀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누기는 빼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얘 엄청 중요합니다. 너가 문제 풀 때 무조건 씁니다. 그거 별표 칠 필요 없어요. 자 그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건 내가 예로 보여줄게요. 보세요. 자 예로 돼 있어요. 만약에 근데 우리 이 값 알아. 쌤 2를 몇 번 곱해야 16이 될까요? 그러니까 얼마? 4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푼다고. 그럼 어떻게 푸냐? 잘 보세요. 쌤 얘를요 2의 4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맞지? 맞니? 근데 요 진수에 나와 있는 이 지수를요 앞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되겠어요? 앞으로 내보내는데 어떻게 내보내냐? 앞으로 나가지만 진수에서 지수가 나갈 때는 분자로 나갑니다. 지금 여기 요 뒤에 나오겠지만 만약에 분모에서 자 내가 숫자를 조금 바꿔서 해볼게요.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2의 4제곱이죠. 맞지? 자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다시 얘가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가지만 어디로? 분자로 나갑니다. 근데 미세의 지수가 있을 때는요 얘도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어디로 나간다? 분모로 나갈 수 있어요. 알겠니? 그럼 어떻게 되냐? 잘 봐. 이건 알지? 4를 몇 번 곱해야 16이 됩니까? 두 번. 그럼 2죠 2. 맞지? 근데 봐봐. 내가 빼내볼게요. 2 밖으로 나가면 분모로 나간다 했죠? 맞지? 4 나가면 분자로 나간다 했죠? 그리고 남는 거는 뭐가 남아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2가 남아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배울 때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우리 뭐라 부른다? 1이라 부른다.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어버린다? 1. 결론적으로 얘는 2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니? 이거 할 때마다 푸는 게 아니고 자 당연히 쌤 이거 그냥 이게 더 2라 바로 하는 게 빠른데요. 편하죠? 왜? 눈에 대놓고 시켜준 거니까. 만약에 분수가 나왔다면 그건 못 풉니다. 맞죠? 숫자가 안 되는 숫자가 나왔으면 못 풀잖아. 이해됩니까? 이거 9 이거 16 나왔으면 못 풀잖아. 9를 몇 번 곱해야 16이 돼요? 안 되죠? 맞지? 그런 것도 정리를 할 수 있다. 당연히 이건 약분은 안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낼 수 있다. 로그의 성질이 중요하겠죠? 자 다 중요한 겁니다. 다시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 진수 안에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망합니다. 진수끼리의 곱은 떨어져서 나가되 더하기로 진수끼리의 나눗셈은 떨어져서 나가되 빼기로 나가는 거야. 알겠죠? 자 밑변환 공식이고요. 쌤 이거 지금 증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증명을 뭐 해도 상관없는데요. 요령만 조금 갑시다. 요령만. 지금은 요령만 좀 갑시다. 내가 나중에 증명 파트가 필요한 거는
쌤이 뭐 그냥 따로 봐주면 되는데 책에 보면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 하는 건데 이 증명 1번 보면 뭐 나와있죠? 밑을 A로 하는 로그 B를 X라 하고 밑을 C로 하는 로그 A를 Y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내가 요령만 익히자 이 말이야. 얘는 무슨 말이냐? 밑을 A로 하는 로그 B 돼 있는데 원래 있던 밑이 분모의 로그에 바뀌면서 진수로 가버려요. 얘도 진수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쌤 C는 뭡니까? C는요 너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자 봐라, 왜 이런 걸 하냐 하면 로그는 지수 방법에도 마찬가지야. 밑이 같아야지만 뭐가 돼? 계산을 할 수 있었지. 지수 법칙할 때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밑이 다르면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밑이 달랐다 하면 밑을 내가 같게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그게 이제 밑을 변환해서 풀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변환 공식이라 하고, 자 내가 얘로만 빨리 합시다. 됐죠? 이거 익숙해지면 증명 그냥 뭐 눈으로 읽어도 넘어가는 문제니까. 자 어떻게 하냐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 됐니? 근데 이거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자. 만약에 됐어? 곱하기로 합시다. 내가 그냥 얘로 알아보니까 숫자를 좀 쉽게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쌤 곱하기 더하기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못 바꿉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이 곱하기가 아니죠. 진수끼리의 곱이 떨어져 나갔을 때 더하기인 거지. 맞지? 떨어져 있는 거에 곱은 못해요. 자, 이럴 때 봐봐. 어떻게 하냐. 쌤, 내가 밑을 변환 한번 해볼게. 일단 곱하기긴 하지만 밑이 다르니까 계산 자체를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잘 봐. 얘는 로그 2로 가는 거야. 쌤, 밑이었는데요. 진수로 갑니다. 알겠어요? 얘는요. 로그 얼마 된다? 10이 돼요. 됐어요? 그럼 내가 지금 밑을 안 적어줬죠? 맞지? 근데 이 뒤에 지금 뭐가 있죠? 밑을 4으로 하는 로그 2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조금 편하게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요 자리에다가 내 마음대로 숫자를 집어넣어도 돼요. 무조건 이건 어떠한 규칙이 상관없어요. 얘가 밑으로 가고 얘가 진수로 간다면 얘와 얘는 무조건 따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떨어뜨려서 따로 적었대. 이놈의 자리는 내 맘대로. 그러니까 뭘 적어도 상관없다. 각계만 적어준다면. 그럼 내가 이 문제라면 뭘로 적겠다? 3으로 적겠다는 거죠. 자, 3으로 적어버리니까 요 놈과 요 놈을 곱하기니까 이게 약분이 되겠죠. 똑같은 놈은 약분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쌤 요거 푸니까 얘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10이구나 까지 된다고. 자, 이렇게 밑변환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은 더 쌤 이런 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안 되지만 밑변환을 해서 계산해야 될 게 많아요. 알겠니? 자, 그러면 얘가 된다면 얘는 자동입니다. 당연히 요령이 있지만, 자 이걸 한번 봐줄게. 그냥 이걸 내가 안다 치고 그냥 봐줄게요. 얘는 밑을 A로 하고 로그 B 다 맞지? 근데 내가 이걸 밑변환을 할 거야. 그럼 얘는 로그 A가 되고 얘는 로그 B가 되겠죠? 맞지? 로그는 쌤처럼 써도 되고 뭐 학교에서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이건 리미트구나. 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건 자기 알아서 적으면 됩니다. 맞죠? 자 로그 A 로그 B로 밑변환을 시키는데 자 밑을 내 마음대로 바꾸면 되죠. 어떤 거든 만들어준다 했잖아. 맞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B로 할 거야. 나는 B로 할 거야 라고 해버리는 거야. B로 해버리면 얘는 밑을 B로 하는 로그 A 분의 1이 되어버리죠. 맞니? 밑과 진수가 같으면 된다니까. 아, 이 말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쌤, 얘와 얘는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꿨거든. 단,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꾼다면, 정신 차려라.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꾼다면, 무조건 역수가 되는 거야. 도 되는 거야.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역수가 되어버립니다. 알겠니? 자, 밑변화는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계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밑변환이 안 되면. 알겠어요? 자, 이렇게 밑변환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로고의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쌤이 지금 설명 거의 다 했는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뭐냐? 1번은요, 이겁니다. 1번은 밑변한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자, 1번 한번 보여줄게요. 1번. 얘는요, 밑을 A로 하는 로그 B 곱하기 밑을 B로 하는 로그 A예요. 맞니? 맞죠? 그렇다면 쌤, 얘는요, 내 마음대로 밑을 뭐 해도 된다? 바꿔도 되죠. 뭘로? 뭐 아무거나 A든 B든 C든. 난 C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밑을 C로 하는 로그 A 분의 밑을 C로 하는 로그 B가 되겠죠? 자, 당연히 얘도 뭘로 바꿔주는 게 유리해요, 이제? C로 바꿔줘야죠. 밑은 같게 해놔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밑을 C로 하는 로그 B. 얘는 밑을 C로 하는 로그 A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약분이 되겠죠? 이거 당연히 금방 했던 밑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얘랑 얘랑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얘랑 얘도 역수관계라는 거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당연히 1이죠. 맞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볼게요. 자, 얘 보세요. 로그 2. 자, 곱하기 로그 4. 그리고 뭐 6 곱하기 밑을 6으로 하는 로그 8. 이렇게 나왔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쌤, 애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거죠. 이거 쌤, 이거 약분되네요, 그러면. 어차피, 이 덩어리가 이렇게 약분되니까요. 이렇게 약분되니까요. 그러면 이거 약분하고, 이거 약분하면 되죠. 그래서 1이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면, 쌤, 얘. 아, 얘는 아니구나. 잠깐만요. 예. 쌤, 이거 약분되죠? 이거 약분되죠? 전부 1입니다. 쌤, 요거 약분하면, 요거 1이고, 요거 3입니까? 미안. 4입니까? 그럼 얘 얼마 돼야 돼요? 얘 얼마죠? 어? 약분 다 했잖아, 맞지? 맞지? 자, 무슨 생겼어요? 내가 지금 하면 안 되는 약분까지 한번 해버렸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이거 약분했는 이유는요, 같으니까 약분을 했는 거야. 약수와 배수 관계라서 약분한 게 아니고요, 똑같은 두 개니까 약분을 시킨 거라고. 맞죠? 그래서 4하고 4는 약분이 됩니다, 실제로. 6하고 6도 약분이 돼요. 근데 얘랑 얘는 약분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놈이거든, 실제로 보면. 맞지?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를 밑변화로 보면 이해돼요. 내가 로그 C에 2. 얘는 밑을 C로 하는 로그 4지. 똑같이 만든다. 얘는 밑을 C로 하는 4. 얘는 밑을 C로 하는 6이죠. 얘는 밑을 C로 하는 6. 얘는 밑을 C로 하는 8이죠. 맞지? 이렇게 보면 알아. 쌤, 얘랑 같으니까 약분되고요. 얘랑 같으니까 약분되지만 얘는 약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계속 끝까지 갑니다. 얘는요, 밑을 C로 하고 C로 하기 때문에, 쌤, 이거 지금 우리 바꿀 수 있어, 밑변환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8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반대 개념입니다. 맞죠? 자, 바꿨네요. 그러면 쌤, 이거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 밑을 2로 하고 8은 2의 3제곱이기 때문에 3은 앞으로 툭 튀어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있다.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가되 분자로 나갑니다. 됐죠? 얘는 1이니까 뭐 나가봤자 1이고. 맞죠? 자, 변화하니까 얘는 3하고 밑을 2로 하는 로그 2고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2,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우리는 1이라고 부른다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예요? 3이에요. 그래서 이걸 답 3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내 마음대로 약분하는 게 아니야. 약수와 배수 관계라서 약분했다 하면 망하는 거. 맞죠? 이건 요령이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밑변환할 순 없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요령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나왔네. 쌤, 똑같은 거 약분했어요. 그럼 남는 거는요, 그냥 엄쳐서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거 언제 이렇게 풀래? 맞죠? 그래서 요령 삼아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2번은 밑을 M으로, 밑을 A의 N제곱으로 하고, 로그 B의 N제곱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 진수가 이렇게 나와있는 케이스지. 맞지? 근데 내가 아까 앞에서 설명하면서 잠깐 꺼내버렸어. 뭐라고?
여기 있는 숫자는 나갈 때 어디로 나가되 앞으로 나가되 분모로 나가고 여기 있는 진수의 지수는 나갈 때 어디로 나간다? 분자로 나간다 했죠. 이해됩니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이거 n0이 아닌 건 이해되죠? n0이 돼버리면 빛이 뭐가 돼버려요? 1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진수, 저 뭐야, 밑의 정의에 만족하지 않아요. 맞죠? 자, 그 다음 얘는요, 요것도 뭐 증명 통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하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정의로 저 조금만 신과 다신다면 쌤 봐라, 이래 돼있지. 자,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건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지수에 어떤 수, 지수의 로고에 대한 식이 나왔어. 지수가 로고에 대한 식이 나왔을 때는요, 여기 나오는 이놈과 여기 나오는 이놈의 위치를 바꿔도 무관합니다. 내가 이거는 밑을 양변에 로그를 취해라 라고 얘기하는 이제 할 거거든요. 쌤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정리하다 보면 정명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고 그냥 요령만 먼저 갑시다. 일단 우리는 문제를 먼저 풀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먼저 풀리면 내용이 편해집니다. 나중에 공식 증명이. 자, 먼저 갑시다. 얘 밑과 지수가 로그에 대한 식으로 나왔는 놈이 있을 때는 밑과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값과 위치 교환이 가능해요. 그러면 B하고 밑을 A로 하는 로그 A가 되어버리죠. 맞아요. 근데 이거 얼마니 우리?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라 부를 수 있다? B라 부를 수 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찬가지. 얘는 A의 로그 밑을 C로 하는 로그 B는 B의 밑을 C로 하는 로그 A 되어있거든요. 됐니? 자, 얘는 어떻게 된다? 얘 이거 넘어오면 얘 이거 두 개 위치 바꾸면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갑죠, 당연히. 맞지? 요렇게 된다고요. 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게 어렵게 풀리기 시작한다면 힘듭니다. 맞죠? 연습 조금 해놔야 되고 공식 조금 정리해야 되겠죠. 시간에 쌤이 다 끝내지는 못하겠지만 중간에 끊어서 가겠지만 문제 계속 풀 수 있어야 되죠. 자, 봅니다. 로그 계산이네요. 볼게요. 자, 우리 이미 다 알았어. 성질을 다 배웠다고요. 자, 배웠기 때문에 천천히 해봅시다. 자, 27은 3의 몇 제곱이죠? 세 제곱. 그러면 쌤, 얘는요, 3. 그 다음 얘는 3의 세 제곱이라 했나? 그 다음 얘는요, 3의 2분의 1 제곱입니까? 얘가 곱하기 됐으니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지수끼리 뭐 할 수 있다? 아, 이걸 쪼개도 상관없습니다. 쪼개서 풀어도 상관없는데 우리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잖아. 3의 몇 제곱? 2분의 7제곱. 맞나? 3의 3승, 3의 2분의 1승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그러면 3의 얼마? 2분의 7제곱. 어, 끝났죠? 이거 답 2분의 7인데 이제 바로 익혀야 돼요. 2분의 7 나가야 되니까. 맞죠? 자, 그 다음 얘는요, 어, 쌤 이거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거 3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까? 맞죠? 그 다음 얘는요, 3의 2분의 1제곱입니까? 자, 2분의 1은 밖으로 나갔어요. 맞죠? 분자로 나갔죠? 얘는요, 내려가면 분모로 가죠? 그리고 쌤 생략하겠지만 밑을 3으로 하면 로그 3만 남아요. 1이니까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번분수 쓰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값을 구하라. 이것도 단순 계산입니다. 맞죠? 계산 안 되면 뒤쪽에 나오는 게 힘들어지겠죠. 왜냐? 로그 함수 파트 또는 지수 함수 파트 들어가면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나왔다는 말 자체에서 이미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계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는 쌤이 합니다. 얘는 어떻게 한다? 밑을 7로 한다. 맞지? 바꿔보자. 간단하게 만들면 되죠. 밑을 7로 하고 5의 제곱이니까 앞에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는요, 쌤 이거 어떻게 돼요? 5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1 밖으로 내보내야 돼, 안 돼? 됐죠? 그러면
쌤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로그 자 밑을 7로 하는 로그 5이 나왔죠? 맞니? 보니까 뭐죠 이거? 0이죠 맞니? 이렇게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얘는요 30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32는요 이거 2의 5제곱입니까? 5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쌤 얘는요 3분의 5에 1이죠 그냥 맞나? 밑을 2로 하는 로그 2니까. 그 다음 얘는요 요거 얼만데요? 2에 3분의 1제곱입니까? 요거 떨어져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플러스 3분의 1 하고 밑을 2로 하는 로그 2만 남나? 맞아요. 계산하니까 얼마 되죠 이거? 2 되겠죠. 3분의 1 정리되겠어요? 세 번째 볼게요. 3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2. 얘 밑을 3이 왜 다 밑이 3이지? 편안해 맞지? 맞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더하기 나왔을 때 곱하기로 만들어라 뭐 이런 건데 난 지금 빼내서 풀고 있거든요.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서도 풀 수는 있어요. 맞죠? 더하기 나오면 빼기 하면 뭐하라는 거고 나눗셈 더하기 하라면 뭐하는 거고 곱하기 맞지? 자 형태가 좀 희한하면 만들어봅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2죠? 맞니? 빼기 이거 안에 집어넣는다.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36입니까? 맞아요. 2 올라가면 맞죠? 더하기 얘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18입니까? 2분의 1 제곱에다가 2부터 푸니까 맞지? 그래서 쌤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 밑을 3으로 하는데요 2 나누기 36 곱하기 18이죠 맞지? 그럼 얘는 나누기는 여기 있고 2 곱하기 18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정리됩니까? 이거 하면 얼마 되죠?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얼마? 1이죠 자 아까 얘기했다 진수 1이면 무조건 0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다 빼내서 정리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4번도 볼게요. 4번. 또 밑이 다 갔니? 갔다 맞지? 근데 숫자의 형태가 얘들끼리 정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맞죠? 아까 전에는 얘랑 얘랑 다 날아가는 숫자였기 때문에 쌤 다 빼버렸거든. 근데 4분의 1이 나간다 하더라도 4의 마이너스 1스 뭐 또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맞지? 마이너스 2가 나간다 하더라도 얘들이 정리가 돼야 돼.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그냥 얘는 그대로 가봅시다. 그러면 얘는 밑을 4, 10으로 하는 4분의 1입니까? 자, 이거 바로 할 수 있죠? 곱하기 9분의 1입니까? 나누기 9잖아. 맞죠? 나누기 9니까 곱하기 9분의 1. 자, 얘는 올라갔다. 얘 올라갔다. 그럼 이거 얼마 돼요? 9분의 25 됩니까? 다시 여기는 2 올라갔어요. 여기는 2 올라가면 이거의 제곱으로 바뀌죠. 9분의 25인데 빼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9분의 25죠. 맞아요. 그럼 곱하기 얼마야 돼? 25분의 9가 되겠죠. 맞으니 이해 됩니까? 자 정리할게요. 얘는 쌤 밑을 10으로 하는 요걸로 날아가니까 10의 제곱분의 1입니까? 100분의 1이죠. 10의 제곱분의 1인데 역수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나 계산 좀 빠르게 가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얘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뒤에 거 연습으로 넘어가요. 자 5번 봅시다. 다음 값을 구하래요. 아까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데 한번 더 볼게요. 얘는 뭐 빼낼 수가 없죠. 지금 그럼 그대로 적읍시다. 1번 로그 자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있고요. 그 다음 얘는요. 자 우리 조금 빠르게 갑니다. 얘 얼마니? 3의 3제곱. 그럼 3분모로 나갈 수 있지. 지수. 얘는 2의 제곱이가. 그럼 2 밖으로 나갈 수 있지. 그럼 밖에 뭐 나와 있어요? 3분의 2 나와 있고 뭐네요? 로그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2가 됩니까? 그럼 요번에 지금 앞에 거. 자 곱하기 뒤에 거 한번 해봅시다. 얘는 2의 몇 제곱? 4제곱. 그럼 밖에 4 나가 안 나가? 나가. 9는요? 3의 제곱 나갔지? 그럼 여기 남는 거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3이죠? 더하기 얘는 32는요? 2 몇 개 있어? 5개 그럼 분모 5 나가나? 81은 3 몇 개 있어? 4개 그리고 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3이죠? 맞니?
자, 일단 얘 정리하면요. 얘 정리하면 얼마죠? 이거 1이고 이거 3분의 2가? 그러면은 3분의 5에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2죠. 곱하기 얘 볼까요? 얘는요. 이거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죠. 그럼 10분의 얼마야? 5. 얘는 10분의 8. 이거 되잖아. 복량이잖아. 맞지? 다시 10분의 5랑 10분의 8 더하면 10분의 13. 맞나? 에 밑을 2로 하는 로그 3이죠. 맞지? 자, 일단 상수부터 계산하면 얼만데요? 상수부터 계산. 6분의 13입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자, 로그는 내가 아까 얘기했어. 쌤, 얘랑 얘랑 곱하기 하면 약분이 됩니다. 왜요? 모양이 같을 때만 날아가는 거였어. 지금 이 문제인데 모양이 같을 때 날아간다 했다. 맞지? 그리고 편하게 생각하면 얘와 얘는 역수관계라 했잖아. 맞지? 그래서 곱하면 무조건 1이죠. 그럼 답 뭐 돼야 돼요? 6분의 13 돼야 되죠. 2번 봅니다. 2번 보면 지금 뭐야 이거. 자, 미스 잠깐 놔두고 분자부터 정리해봅시다. 이거 뭐 어떻게 되나? 2에 올릴까? 이 진수가 다 다르니까 맞지? 2에 올려야 나중에 곱하기 나하게 합시다. 됐죠? 2에 올라가면 얼만데요? 밑을 3으로 하는 얼마? 16입니까? 자, 더하기 하면 뭐로 나온다? 진수끼리 곱하기 나왔지? 얘는 5 있으니까 5 하면 되나? 그 다음 빼기 하면 나누기고요. 자, 3 올라가버리면 2의 세제곱 얼마? 8. 지금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맞아요. 자, 그리고 얘는 지금 계산할 수 있지만 잠깐 놔두고 얘랑 밑이랑 지수가 로그일 때 진수랑은 위치 교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얘가 내려오고 얘가 올라가겠네? 자, 그러면 야, 내려오는데, 자, 16에서 나누기 8함. 그러면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2가? 이 10 나옵니까? 맞죠? 10이고, 얘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3이 되나? 이거 얼마니? 1. 따라서 얼마다? 10. 되겠어요? 그 다음, 3번 봅니다. 자, 3번 보면, 눈이 침침해서 이게. 자, 얘는 8이죠? 그러면 얘는 바꿀 수 있어, 없어? 요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어. 바꿀게요. 그럼 얼마 돼요? 3. 하고 미스를 뭐로 하는? 2로 하는 로그 8입니까? 빼기. 자, 얘도 바꿀 수 있어 없어? 자, 루트 10 잠깐 놔두고 뭐가 올라가요? 9가 올라갑니까? 그러면 미스를 3으로 하는 로그 9죠? 자, 요거 정리합시다. 쌤, 이거 8 빼내면 3에 3하고 밑을 2로 하는 로그 2입니까? 빼기. 얘는요, 루트 10하고 9는 나가면 얼마 돼요? 3의 제곱에서 2가 나가잖아, 맞지? 그러면 2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3이죠? 자, 일단 이놈이 얼마라는 거 우리 알고 있다? 1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럼 얘는 27인가요, 지금? 그 다음 루트 10 두 번 곱하면 당연히 10. 그래서 답은 얼마 됩니다? 17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쌤이 안 합니다. 지금 밑변은 안 합니다. 요령껏 가라 했다, 맞지? 밑변은 안 하면 3 약분 돼야 안 돼? 5 돼야 안 돼? 쌤 2로 돼야 안 돼? 됩니다. 얘는 같은 거니까 되는 거야. 약분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배수, 약수의 약분 관계가 아니고 똑같은 거 두 개를 소거하는 느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맞죠? 그래서 그냥 얼마예요? 1입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 6번. 자, 자, 6번 봅니다. 양수 XYZ라고 나왔어요. 양수라고 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슨 조건 때문에? 정의. 맞아요. 자, 정의 때문에 만든 거죠. 한번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할까요? 만들어. 일단 밑이 다르면 망한 거거든. 맞지? 그럼 밑을 갖게 해야죠. 자, 얘를 바꿀게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했습니까? 더하기. 잘 봐. 여기 있는 4는 2의 제곱이지. 그러면 2의 제곱이는 이 제곱을 밖으로 내보내고 어디로 가요? 분모로 가죠. 그러면 2분의 2가 됩니까? 그러면 또 얼마 돼요? 1. 그러면 밑을 2로 하는 로그 y죠. 되고 있어요. 다시 8은요 2의 세제곱이거든. 그럼 이 3이 밖으로 나가면 분모야. 밑의 지수는 분모로 나간다 했잖아. 그럼 얼마 돼요? 플러스
빗을 뭐로 하는? 2로 하는 로그 Z죠. 는 얼마 나온다? 1라운드. 자, 우리 일단 알아. 로그의 덩어리의 합은 진수끼리는 곱하기로 바뀐다고. 그러면 얘는 쌤, 빗을 2로 하고 여기에 X랑 Y랑 Z랑 곱한 놈이네. 맞죠? 이게 얼마다? 1이란 말이고, 아, 이 말로 알고 있는 거는 X, Y, Z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맞지? 똑같아야 1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X, Y, Z 값이 2인 거 알았거든요. 그럼 요거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2의 X, Y, Z 값이죠. 맞니? 답 얼마 돼야 돼요? 4가 됩니다.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5번에 뭐 돼있죠? 미시 11 로그 2를 A로 한다 했고, 미시 11 로그 3을 B로 한다 했고, 자, 문제에서 이런 조건 줬으니까 얘를 바꿔야 돼, 얘로 맞지? 일단 1.08부터 바꾸면, 자, 1번. 얘는 미시 11 로그 100분의 108입니다. 맞죠? 얘는 내가 나누기는 쪼갤 수 있으니까 미시 11 로그 108 빼기 미시 11 로그 100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맞지? 맞니? 108 소의 수분은 가능하죠. 108 소의 수분은 하면 어떻게 나와? 108 아까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맞지? 자, 54 3 곱하기 2로 하면 27 3 3개 나옵니까?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밑을 10으로 둔데 2가 2개 있고 3이 3개 있고 맞죠? 빼기 얘는 밑을 10으로 두고 얘는 10의 제곱이죠. 자, 얘 계속 계산하자. 곱하기 나오면 떨어뜨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럼 얘는 앞에 나가면 2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2 더하기 얘는 3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3 빼기 얘는 2죠. 맞니? 요거 2 나가면 결론적으로 F는 얼마 돼? 2A 더하기 3B 빼기 2입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똑같이 밑이 2인 로그 3 밑이 2인 로그 7인데 얘는 밑이 2가 아니잖아. 맞지? 그럼 밑이 2로 만들려면 뭘 해야 돼? 밑변환 써야 돼. 문제에서 나와있는 밑을 42인 로그 56을 밑변환하면 밑이 2인 로그 42 분의 밑이 2인 로그 56이 될 거고, 자, 얘 이제 쪼개면 됩니다. 맞죠? 42는 2 곱하기 3 곱하기 7이야. 맞지? 그러면 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2 곱하기 3 곱하기 7 분의 밑을 2로 하는 얘는 8, 7, 56이니까 2, 3개에다가 7 있는 거죠. 자, 당연히 이렇게는 약분 안 됩니다. 됐죠? 자, 이거 정리하면 얘는, 자, 나눠서 적을게요. 더하기, 또 곱하기, 또 더하기죠. BC 1 로그 3 더하기, BC 1 로그 7 분해, 얘는 앞으로 나가면 3 떨어지고요. BC 2인 로그 2 더하기, BC 2인 로그 7 이렇게 되고, 풀면 1 더하기, 얘 A라 했죠. A 더하기, B 분해, 얘는 3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자, 8번 똑같은 또 문제 갖다 왔지. 지금 문제에서 10의 X승을 A라 했고 10의 Y승을 B라 했고 10의 Z승을 C라 했을 때 X, Y, Z로 나타내셔야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자, 이거 나중에 내가 로그를 취한다 하면 되긴 되는데 지금 해줄게요. 보세요. 우리 아까 어떻게 했냐면 A의 X승을 N이라 할 때 맞죠? 이거를 로그로 바꾸니까 어떻게 나왔어? 밑을 뭐로 가지는? A로 가지는 진수 N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X가 나왔다 이 말이죠. 맞지? 근데 이거를 편하게 생각하면 너가 나중에 방정식처럼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양변에
얘하고 똑같은 로그 A를 밑에 깔아줘 버려요.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된 거야? 진수가 된 거죠, 둘 다. 맞죠? 그러면 이 X 나갈 수 있어, 없어? 나갈 수 있어. 그럼 이쪽에 X만 남나? 그럼 남는 건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죠? 맞지? 그래서 내가 얘를 바꿀 거야. 그럼 잡아봐. 여기 나오는 이 조건을 내가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냐? 양변에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버릴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로그 10을 취해버렸으면 X는 튀어나가죠? 그럼 이쪽에 뭐 하나 남아요? X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A가 되겠죠. 당연히 정의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긴 됩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풀어낸다. 그 다음 얘는요? Y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B입니까? 그 다음에 Z는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C가 되겠죠. 맞지?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1번 문제 보면 밑을 A로 하는 로그 B가 나왔거든요. 맞지?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밑이 전부 다 얼마야? 10이죠. 맞지? 그럼 밑을 바꿔야 되겠네. 밑 변환.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꾼다?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A분에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B로 바꿀 수 있다. 맞지? 그럼 계산하면 얘가 얼만데? X. 얘는 Y.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1번 X분의 Y가 되겠죠.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은요. 똑같이 뭐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건데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로 만들면 되죠. 맞지? 일단 밑을 10으로부터 쪼갭시다. 그러면 얘는 밑을 10으로 하는 AB입니까? 맞아요. 그 다음 얘도 밑을 10으로 하는 C제곱이죠. 자, 얘는 잘 본다. 곱하기니까 떨어뜨릴 수 있다. 맞지? 어떻게 떨어뜨려요? 더하기로. 그러면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A 더하기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B 맞니? 그 다음 얘는 나가면 2 로그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C 이거 맞죠? 자, 이거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분모 얼마 돼야 돼요? X 더하기 Y 얘는 2Z 이렇게 됩니까? 됐어요. 자, 3번 더 해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해보면요 얘도 마찬가지 밑이 루트 B인 로그 C인데 얘도 밑을 뭐로 바꾸자? 10으로 바꾸자. 문제에서 나온 게 10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루트 B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된다? C가 되겠죠. 맞지? 자, 근데 이거 B의 몇 제곱인지 알죠? 우리 지수 항창 파트에서 B의 2분의 1 제곱이야. 그럼 2분의 1 나갈 수 있어 없어?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2분의 1 곱하기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B입니까? 얘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C죠. 자, 그러면 다시 얘는 Y입니까? 얘는 Z가? 얘는 Y분의 Z 나오고 2분의 1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번분수입니다. 맞죠? 계산하면 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Y분의 2Z가 됩니다. 됐어요? 되겠죠? 그 다음 자, 아까 나왔던 형태하고 또 똑같아요. 계속 똑같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걸 내가 찾아서 만들어서 푸는 거죠. 25의 X승이랑 4의 Y승은 10이래요. 그럼 내가 이제 뭘로 가겠다? X와 Y를 정리해야 되잖아. 문제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X는 얼마인데요? 아까 어떻게 했지? 자, 이거 봐봐. 25의 X승은 10이지.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는 밑을 뭐로 하는? 25로 하는 로그 10입니까? 그러면 다시 4의 y제곱은 10인가요? 그러면 얘는 y는 밑을 뭐로 하는? 4로 하는 로그 10이가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쌤 이거요 x분 1 구하라면서요. 나 x분 1 할게요. 그럼 역수인가요? 자, 역수는요 밑을 10으로 하는 25가 되어버립니다. 요거 지금 빨리 판단해야 되죠. 역수하면 밑과 진수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죠. 그럼 똑같이 얘는 역수하면 y분의 1은요 밑을 10으로 하는 얼마? 로그 4가 되겠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25 더하기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4를 정리할 거고 얘들은 밑을 10으로 하는 25 곱하기 4의 형태를 띱니다. 얘는 100이죠. 100은 10의 제곱이죠. 그럼 10의 제곱이니까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됩니다? 2가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자 로그도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로그도 방정식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됐어요.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야. 그럼 우리 뻔한 거죠. 뒤에까지 안 봤어. 근데 알파와 베타 나왔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나 많이 돼요? 5. 그리고 알파 베타는 얼마나 많이 돼요? 5. 이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맞죠? 맞니? 자 이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A라 한대요. 됐나?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구해야 되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당장은 못 구하죠. 하지만 요거 두 개 이용해서 실을 약간 변형하면 구할 수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거든. 맞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까? 5니까 이거 25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20 됩니까? 예, 5 되겠네요. 아, 내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 돼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알파가 더 크다 했기 때문에 아, 얘는 무조건 뭐구나? 플러스 루트 5구나. 그래서 이놈이 루트 5인 건 내가 알아냈네. 맞아요. 자, 이제 문제 봅시다. 밑에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밑을 A로 하는 로그 알파랑 밑을 뭐로 하는 A로 하는 로그 베타를 더하래요. 맞니? 일단 밑이 같으니까 나는 뭐로 할 수 있고 밑을 A로 하는 로그 알파 베타 값으로 둘 수 있고 맞지? 알파 베타의 값은 얼마였죠? 5였고요. A의 값은 얼마였죠? 루트 5였어요. 따라서 얘는 밑을 루트와 5로 하는 로그 5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당연하죠. 얘는 루트 5는 5의 2분의 1승. 맞니? 그럼 얘는 2분의 1분의 1에 밑을 5로 하는 로그 5가 되겠나? 맞지? 이거 본문 쓰면 얼마 나와요? 2. 2. 얘는 어차피 얼마니까요? 1. 1이니까요. 정리 되겠어요? 그 다음 자, 로그 대소관계 나왔다. 대소관계도 어차피 뭐 통이라는 뭔가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지수에서도 대소관계는 지수가 갖게 해주든지 밑이 갖게 해주든지 단 밑을 갖게 해주진 않았겠지 그때는. 지수를 갖게 해서 우리가 찾았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정리해야 되는데 뭐 이게 계산이 된다 하면 계산하는 거고 계산이 안 되면 밑을 갖게 해서 정리해야 되죠. 자 일단 얘부터 한번 봅시다. A는요 2의 1제곱 더하기 밑을 2로 하려고 잡아. 자 얘는요 우리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요렇게 바꿀 수 있죠. 더하기를 곱하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있으니까 맞지? 자 근데 얘랑 얘랑 위치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바꿔봅시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얘 1로 바뀌면 얼마 돼? 4. 그리고 지수가 밑을 2로 하는 로그 2니까 1이죠. 그럼 이거 얼마 돼요? 4 됩니까? 이거 얼마예요? 8이에요. 그럼 A값은 쉽게 나왔죠. 자 B값 구할게요. 자 B는요 또 계산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3의 제곱이거든. 맞지? 계산되네. 밑을 뭐로 하는? 3으로 하는 자 81 루트 3이에요. 자 정리 천천히 해봅시다. 얘는 밑을 3으로 하고요. 81은 3의 몇 제곱? 4제곱. 루트 3은 3의 2분의 1. 그럼 얘는 3의 4 더하기 2분의 1로 바뀝니까?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4 더하기 2분의 1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얘만 1이잖아. 맞아요? 그럼 이거 2분의 9 돼요? 돼요. 자 C 볼게요. C. C는요 2 밑을 4로 하는 로그 64 루트 8이에요. 자, 얘 전부 다 2의 거듭제곱 맞지? 자, 바꿔봅시다. 2. 자, 밑에 2의 제곱인가요? 64는 2의 몇 제곱? 2의 6제곱 곱하기. 자, 루트 8은 2의 몇 제곱? 자, 루트 8은요, 루트 2의 3제곱이가 2의 2분의 3제곱입니다. 맞죠? 앞이 2분의 3. 맞나? 그럼 얘는 2의 2분의 3승이죠. 됐어요. 자, 다 했네.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이가? 맞아요. 자, 이거 2 내려갔다. 2 곱하기. 자, 요거 2 내려가면 얼마 돼요? 2 됩니까? 맞죠? 자, 6 더하기 2분의 3이 얼마죠? 2분의 15가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5입니까? 그럼 여기 1이겠지, 이렇게? 곱하기 로그 밑을 2로 하는, 로그 2죠. 계산 이거 1일까? 자 그러면 얘는요 2 곱하기 4분의 15입니까?
해산하면 2분의 15. 뭐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나왔던 게 뭔데요? 8. 두 번째가 2분의 9. 세 번째가 2분의 15. 맞아. 다 했네. 뭐 하면 돼요? 크기 순. 누가 제일 큽니까? 이게 7.5가 8. 이거 4.5니까 A, C, B 순이가. 다음 몇 번? 다음 몇 번? 3번. 돼요? 그 다음 12번. 정수분과 소수분 구하래요. 자, 이것도 조금만 잡아놓으면 되죠. 봐봐. 봐봐. 7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 왜냐하면 이 밑을 2로 하는 7은 우리가 구한 적이 없거든. 이 뒤에 나올 건데. 그다음 생각해보자. 2라는 거는요. 봐봐. 밑을 2로 하는 로그 4입니까? 이건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3이라는 거는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8입니까? 이거 맞아요. 그러면 쌤 문제에서 원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7이라는 놈은 대략적으로 2점 얼마 나오겠죠?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4하고 8 사이 숫자니까 3에 가깝겠지, 더. 맞지? 3에 더 가까운 숫자이며 2하고 3 사이 있는 숫자입니다. 이 말이잖아. 맞죠? 자,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이놈의 정수부분 자체가 얼마야? 2죠. 자, 소수부분은 우리 흔히 알고 있어요. 소수부분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원래 덩어리에서 정수분 빼고 남는 거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맞지? 따라와서 쌤, 얘 소수부분은요, 얘 소수부분은 원래 덩어리 뭐 밑을 2로 하는 로그 7에서 2 빼고 남는 거죠. 맞죠? 이걸 뭐라 한다? B라 한다. 그러면 A도 나왔고 B도 나왔죠. 됐니? 이제 다 했다. 문제에서 뭐 하자? 4 곱하기 3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입니까? 자, 그냥 올리면 되죠. 우리는 4 3의 제곱 더하기 2의 밑을 2로 하는 로그 7 빼기 2의 지수를 가지겠지. 자, 일단 얘는 4 곱하기 이거 9까지는 되나? 맞죠? 자, 요거 쪼갭시다. 쌤, 얘는요 2에 요런 지수에서 나누기 2에 2승이죠. 나누기 나오면 지수끼리 말할 거니까 뺄 거니까. 맞아요? 자, 정리합니다. 얘는 4, 9 더하기 쌤, 요거 위치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바꾸면 지수 얼마 돼버리죠? 1. 그럼 이거 7 되나? 자, 나누기 얼만데 이거? 4입니까?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4 곱하기 9 더하기 4분의 7이가 이거? 맞아요. 어차피 4 곱할 거잖아. 4 곱하면 36 더하기 7입니까? 답 얼마 나와야 돼요? 답 얼마? 43 되겠죠.